양념이 있는 양념이요. 그리고 이제 차복농가를 따른 법한 사찰하고, 그리고 이제 법한의 공부를 침해해가지고, 또 공장 재판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자, 숨이 차가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체를 밝히는 게 가장 웃긴 일이에요. 저희들이 검찰은 이제 직권남용이나, 그런 거, 타인 파기한 거, 사퇴한 거, 공용부서 뭐, 위협지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헌법 위반. 이게 이제 법관 그 의무가 있잖아요.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재판을 공정히 해야 할 정도로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진실, 시체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자체 조사했다지만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자, 오늘 좀 그 수사가 오늘 끝날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계속 그 파일들이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사 분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만나보고 대충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고난을 지는지 내용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물론 그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죠. 98개인데, 그 이외에 지금 수사가 어떤 식으로 될지, 저희도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상할까요? 그만하시면. 아니, 그, 하나만 더. 검찰 아까 수사 원하는 대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법원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맞고 있는 게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혹시 어떻게 진실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됐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예. 네.